네. 누라고 누나고. 아 우리 누나도 이런 거 먹는데 이해가 안 돼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잘 먹지? 진짜 누는 진짜 맛있어요. 진짜요? 어 진짜 너무 쫄깃쫄깃하다. 너 어떻게 살을 안 먹고 눈을 먹어? 살은 이렇게 잘 원래 가다. 조심해. 내일 때 너... 누나는 없는 거 아니야? 태진의 기일이. 와 배드민턴. 잡아 먹을 거면서. 와 얘는 벌써 봐봐. 얘 익는 거 봐. 맛있겠다. 아 근데 입이 기니까 확실히 예쁘다. 입이 짧은 거보다, 그치? 진짜 잘 구웠어요. 한번 드셔보시죠. 오늘 어, 드시죠. 아니야, 잠깐만. 니네 뜬 먹어요. 아니에요. 대접 오늘은 통장님을 대접하기 위한 날이에요. 또 우리 또 족장님과 또 통장님. 오늘 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. 아 이런 게 좀 이게 꼭 설날에 세배 받는 것 같소. 궁금하다. 어, 무슨 맛이야? 조금씩 다죠. 아 이거 제일 맛있는데? 어, 진짜? 용대가 잡은 건데? 진짜로. 달아 고기가. 병만이를 드셔봤어. 진짜 맛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시청자분들한테? 아 정말 맛있다. 아 진실된 눈빛. 맛있어. 이런 고등어. 보다 더 쫄깃해요. 아 쫄깃하구나. 얘가 달아. 고기가 달아. 라임 때문에 그런 건가? 아 정말 맛있다 이거. 야, 정말 맛있다. 이거 누가 잡았다고? 그 용대 오빠. 잡은 사람이 먹어봐봐. 야 용대. 박수. 너가 잡은 고기를 평가해. 어때? 직접 잡은 고기를 먹는 고기를 평가해. 직접 와. 잡은 고기를 먹는 느낌.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. 아 뜯기 뭔가 아까워. 아 저거는 저기 머리만 뜨면 장어겠다. 장어 완전히. 그렇지. 그렇지. 자 유비가 잡은 거 봐. 유비 거. 유비 거 똑같은데 맛이? 맛이 똑같아요? 맛있어요. 이것도 맛있어. 근데 고등어 먹었을 때 그 식감에 가까워요. 오, 맛있겠다.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고맙기도 하고 애견하기도 하고. 오빠 진짜 맛있어. 오빠 이거 닭고기 같아. 그 친구들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예쁜 고기 세 마리를 다 구워놨는데 감동이었습니다. 감동. 껍질도 맛있죠? 껍질도 약간 아 맛있다. 어떤 맛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말없이 먹게 돼. 배고파서 그런가? 근데 아, 난 이 식감이 너무 좋아. 난 쫄깃한 식감, 흐물흐물한 식감보다 난 이런 식감을 좋아해. 맞아요. 고기 같아. 와, 이걸로 고등어 김치찌개 끓이듯이 이걸 끓이면 맛있게 돼. 그렇지. 그러니까. 응? 왜 먹어? 많이 드세요, 많이. 아니야, 나는. 작은 사람이 좀 덜 먹어. 맞아. 안 먹게.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 좀 좋아서. 약간 그런 걸. 네, 그치. 요리를 한 사람이 또 많이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. 드세요. 그리고 약간 막 그런 거. 그 애기 먹는 것만 봐도 뿌듯하다고 하잖아. 맞아. 지금 그런 감정이지, 니네? 네. 와. 중중이. 어우, 와. 뼈 소리가 다다다다닥 들리네. 오우. 이야. 많이 대단하시다. 근데 이거 진짜 잘 바르신다. 진짜 잘 바르신다. 와, 살이 진짜 이만큼 나오네. 와, 이거 진짜 색깔. 보쌈이야, 보쌈.
참다랑어 뱃살 색깔이랑 똑같아요.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주세요. 너무... 저 주세요. 오! 오! 우와.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살균. 살균. 맞네. 와, 대박이다. 와, 이야, 완전. 이거 되는구나. 와, 진짜. 끝. 와. 와. 와, 이거는 모든 회 거의 대짜 사이즈 아니에요? 와. 이 정도면 5인분이 넘어요.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이제 해체해서 먹게 해줄까. 그리고 나 저걸 내장 소스 조금 빼주고. 알겠어. 그럼 난 그 사이에 생선을 붙일게. 오케이. 밑에 있잖아. 아, 이거 빼야 돼. 어우, 위험해. 확. 집어넣어 다 뒤집어질까봐. 들어간다. 집중. 진짜 맛있다. 어우. 야, 거의 음악소리네, 음악소리. 응? 어, 잠 안 올 때 그 물방울 소리 같은 거 있죠? 어? 딱 그 소리야. 이게 그래서, 어. 와, 이야, 살이 쫄아들이니까 살이 가운데로 집중이 되네, 이게. 아니, 근데 형님, 그 두꺼운 그 생선이 속까지 좀 잘 안 익잖아요, 원래.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기름을 쏠려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튀겨줘요. 그 장갑 안에 보면 조그만 꽃이 있거든? 그 꽃이 좀 이렇게, 아, 여기 있어. 갖고 왔어. 요거는 요 정도. 요 정도? 요 정도? 그럼 나머지 하나. 어우, 야. 대삼추, 약간 대삼추. 와. 원래 생선은 한 80%만 익혀야 최고 맛있다고 그러거든요. 그 사람은 진짜 많이 발전됐죠. 이것만 해도 어디야. 아유. 아유. 뭐해, 뭐 드릴까요? 그 고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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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, 아, 매운맛 우러나게. 아, 중화요리. 그런데. 중화요리를. 부담이. 이렇게, 여기에 굴소스가 좀 들어, 칠리에. 이야. 아, 그렇지. 이야. 이야. 와, 진짜 비주얼이 내가 좋아하는 거다, 저거. 아, 형이 좋아하는 거예요? 간식이 와 대박. 아 정말로. 그래 혼자 사는 사람들은 파, 양파, 마늘 갖다 놓으면 다 그냥. 와 형 맛볼 때 형 입 안 뜨거워요? 맛볼 때. 아 오래되다 보면 괜찮아. 이제 이렇게 국자로 맛보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. 와. 내 손맛이 또 있어가지고. 그 전분가루요? 마지막 이제 마무리는 전분가루로. 아 맛있다. 거기 아. 라임 라임만 저기에 가는 게 생선 넣으면 이제 끝인가? 생선 우와 많이 와 같이 넣어 아. 이야 우와 대박 오 맛있겠다 미쳤어 자 이제 먹겠다 쪽 이렇게 와! 고생했습니다. 자, 완성. 어우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때릴감 좀 더 드릴까요? 아니야, 그렇게 세지 않으면 되니까. 아, 이거 나 내장만 좀 빼주고. 내장이요? 그럼 이제 까르보나라는 소라로 하는 거예요? 아, 그런가? 예, 소라랑 좀 섞어서. 아, 진짜. 야, 이게 내장이거든? 이 소스야. 어, 내장 냄새 확 나네. 네, 저도 그거 완전 기분 좋겠다. 나도 무슨 맛 나올까, 나도 그. 이야. 와, 드디어. 아, 요거다. 아, 요거다. 가봐요. 오, 기름이 이거 대박이다. 진짜. 와. 이야. 와. 어때요? 아, 맛있어. 와. 아까 소라 잘라놓은 거 있지? 네. 식감도 살려주고, 이제 해산물을 더. 풍부하게 맛있겠다. 어 맛있겠다. 와 진짜 까르보나라네. 그리고 이게 중식과 서양 음식의 만남 반반. 어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.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.
와, 진짜 많네. 맛있겠다, 진짜. 자, 먹읍시다. 예. 저는 깐소새우부터. 깐소새우부터. 제가 좋아하니까. 자, 그럼 깐소새우부터 하나씩. 예. 네. 아, 그렇네. 아이, 새우를 잡아놓고 잘 먹겠습니다. 못 먹고 웃잖아. 맛있어? 웃잖아, 내가 지금. 형. 그럼 뭐 말이 필요 없죠, 형. 응? 이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아~ 진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, 아~ 깐소새우. 이게요, 새콤하고 끝에는 칠리 고추 때문에 좀 매워. 매운맛이 좀 있어가지고 한 세 가지 맛이 나요, 지금. 너무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와! 너무 맛있어. 깐소새우 처음 먹어봐요. 아, 그래? 네. 진짜 맛있네요. 잘 봐라. 잘 봐봐. 나도, 나도. 빨리 먹어봐. 퍽퍽하지가 않아.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. 그래서 또 더 맛있는 맛이야. 아. 살. 오! 오! 좋아요. 너무 맛있어. 이것도. 이야.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맛 표현하는 게 이제 다른데. 과자 중에 요 소스 맛이 있는데, 형 빨리. 어? 응? 야, 이거 소스 푹 집어먹으니까. 아, 이거 소스 맛있다. 내장 맛이 나요? 응. 와우. 와.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와, 나 이런 거 좋아하고. 진짜 과자 맛이 난다. 그치? 환상, 환상. 진짜. 야, 이거 제대로 된 요리다. 오. 와. 야. 아, 껍질에 또. 껍질. 생선은 껍질이거든. 그치. 음식이 그냥 사랑스럽네. 그러니까는 맛 그대로 그냥 젊은 맛. 소라가 신나. 맞아 맞아 맞아. 소라 씹힌 게 또. 아, 이 소스가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. 간장 소스가. 소스하고 아, 맛이. 그런 거 있죠. 소스를 충분히. 아, 여기다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. 어, 여기다. 라임을 좀 많이 뿌렸어요. 맛있어요? 맛있다. 성공적이야. 맛있어. 성공적이야. 맛있어. 지금 라임하고 간장. 아, 오늘 저녁 형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잘 먹었어요.